뉴스 떠먹여주는 누나들 뉴나. 안녕하세요. 뉴스 떠먹여주는 누나들 뉴나 주연 뉴나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세 번째로 그쵸. 무려 3회차입니다.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여섯 명이 시청을 하고 있네요.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마다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분들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뉴스를 떠먹여주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떠먹여드리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뉴스도 풀고 퀴즈도 풀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저희가 상품까지 드리는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주요한 뉴스들 중에 퀴즈로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문제를 내드리면 정답을 보기를 세 개를 드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댓글창에 찍어주시면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추신 분들께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상품을 드리죠? 저희가 여러분들 더운 날 시원한 곳에 가서 영화 보시라고 영화 상품권 한 분당 두 장씩 아 무려 두 장 두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답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저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에 이 방송이 그대로 VOD로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올라간 VOD 영상에 댓글로 저희가 정답자분들 당첨자분들을 공개를 해놓을 예정이니까요. 거기에 같이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수수하지 마시고 전화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영화 상품권 두 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도 1, 2회차 진행을 하면서 정답자분들이 계속 나왔는데 연락을 한 분 지금 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영화 예매권을 받아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 저희에게 빨리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전화번호 한번 공지를 해드리고 갈까요? 번호를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지금 02398-38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영화 상품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02398-3891로 전화해 주셔서 영화 예매권 받아가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상품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재미난 퀴즈쇼 시작을 해볼 텐데 지금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현님이 연합뉴스도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에 뛰어드셨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까 저희를 받아주세요. 창현님이 초창기 멤버로서 저희가 기대를 또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또 진희님이 전화하면 주연 씨가 받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랑 서영 씨 중에 복불복으로 복불복으로 한 명을 봤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주연이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가차 없이 끊으시고 다시 해주시면 제가 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기 전에 오늘 꼭 알고 가셔야 주요 뉴스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릴 텐데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요 뉴스 안에 정답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숨어있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세우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주요 뉴스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안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는 바로 남성 육아휴직 쓰라고 했더니 정부 부처 사용률이 불과 3.8%에 불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로요.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3.8 너무 적은 수치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등급 관리 재무 컨설팅이 내년에 금융 비서업이 생긴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다들 은행 계좌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카드도 갖고 계실 거고, 은행이나 카드 혹은 통신회사 등에 우리 개인 신용정보가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죠. 워낙 다양한 곳에 우리의 신용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눈에 모아서 살펴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금융 비서업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연예인들도 LA 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펼쳤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초복날이 있었죠? 맞아요. 이날 프리실라 프레슬리, 킴 베이싱어 등 미국 연예인들이 LA 총영사관 정문 앞길에서요. 박제된 개를 들고 이 개고기 식용 반대를 위한 집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LA 도심 한인타운에서는요. 낙
낙지, 산낙지 식용을 반대하는 광고판이 걸리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 주요 뉴스 중에 또 정답이 쏙쏙 들어 있었습니다. 네. 자, 한번 그럼 바로 퀴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까 주요 뉴스 들으시면서 또 메모장에 메모하고 이러는 분들 네, 계실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 분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 서영 씨가 좀 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출산휴가, 2번 육아휴직, 3번 안식년.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1번 출산휴가, 2번 육아휴직, 3번 안식년. 네. 자, 정답은 3, 2, 1. 땡! 네. 아, 정답자분들 지금, 네, 정답 일단 공개를 해드리자면 정답은 바로 2번 육아휴직입니다. 네. 정답자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진희님이 2번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진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공지해드린 전화번호로 그렇죠. 전화주시면 저희가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네, 지금 왕서방님께서 1번이라고 하셨는데 또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조금 헷갈렸는데 딱 그 함정에 걸리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왜 네. 내드렸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처음에 주요 뉴스로 말씀을 드렸죠.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3.8%에 그쳤다는 네, 소식입니다. 너무 적어요. 뭐 사실 뭐 민간 기업에 비해서 또 날 더 좀 여건이 좋은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밖에 사용률이 안 된다는 소식이었고요. 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그럴까요? 볼까요? 다음 문제로 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잘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자기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같은 것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이 산업이 도입이 되면 금융소비자 개인별로 금융비서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정보를 네. 스스로 관리 통제하고 신용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산업. 이 산업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마이데이터, 2번 메타데이터, 3번 아이데이터. 네, 1번 마이데이터, 2번 메타데이터, 3번 아이데이터. 정답은 3, 2, 1, 땡! 자, 정답을. 네. 오, 네. 현지님이 지금 네. 문제를 읽어주셨어요. 네. 이거 문제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레이트 네고시에이터님께서 우와, 연합뉴스가 이런 프로도 한다니 의외인데요? 대박!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반갑다는 또, 말씀이시겠죠? 연합뉴스가 또 계속 새로운 네.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맞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마다 돌아오니까 네. 계속 들어와 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자를 확인을 해볼게요. 아, 정답자! 네, 무려 왕서방님께서 1번이라고 가장 네, 먼저 정답이 뭐였죠? 네, 정답은 1번 마이데이터인데요. 1번 왕서방님께서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셨는데 두 번째 문제부터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1번 정답 맞추셨는데요. 자, 앞으로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이 되면서 내년부터 우리가 은행, 카드, 통신회사에 이렇게 흩어진 개인정보들을 한눈에 모아서 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일단 재무관리는 좀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자신 있으세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신용정보를 누군가에 맡긴다는 거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 다음 문제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 많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오답을 내주셨는데 네, 다음 문제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드려야겠죠? 네,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네. 문제가 좀 쉽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애완동물이라는 기존 단어를 이 말로 계층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반려동물, 2번 승려동물, 똑똑똑똑, 3번 유기동물. 자, 1번 반려동물, 2번 승려동물, 3번 유기동물. 정답은 3, 2, 1, 땡! 와. 네, 지니 님이 1111이라고 다급하게 정답을 첫 번째로 맞춰주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지금 그 지니 님이 답을 써주시기 전에 PMNR
0206님께서 연합뉴스 류나 참 새롭고 좋은 뉴스 전달이네요. 엄지척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0206 이거 제 생일인데요. 아,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뭔가 통하네요. 혹시, 네. 아시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찾아와 주세요. 그렇죠. 정답 1번 반려동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초복을 맞아가지고 또 한 차례 개 식용에 관련된 네.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A에서도 개 식용 반대를 위한 뭐 시위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축산법상에서 개를 제외하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이 축산법 상에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 이런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개 식용업자들의 유일한 어떤 법적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퀴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앞으로 통합될 지역별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의 명칭이 있는데요. 네. 이 명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나라페이, 2번 지역페이, 3번 제로페이. 네, 1번 나라페이, 2번 지역페이, 3번 제로페이. 정답은 3, 2, 1, 땡! 네,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PMNR0206님, 저도 생일이 0206이라고. 네. 네, 저랑 생일이 같으십니다. 네, 네. TMI였습니다. 네. 네. 일단 정답자분을 네. 체크하기 전에 앞서서 정답을 좀 먼저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네, 정답은. 정답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답이? 제가 일단 제 생일과 같은 네. 우리 PMNR0206님께 홀려가지고. 네. 네. 자, 정답은 3번 제로페이였습니다. 와, 아니,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게요. 연우님께서 3번 정답 처음으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 상품권 꼭 잊지 말고 받아가시고요.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은 뭐 서울페이, 경남은 경남페이 이런 지역별로 페이들이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니까 더 편리해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최저임금이 계속 막 인상되는 되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니까 결제 수수료 같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얼른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댓글 그 네. 채팅창을 봤는데 채팅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 서로 막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러고 또 내가 먼저 맞췄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맞췄어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서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네. 소통하는 모습도 네. 좋습니다. 네. 저희랑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계시네요. 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어떻게 보면은 알아야만 하는 문제가 그쵸, 아닌가. 중요한 그쵸? 문제죠. 네. 바로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은 누구일까요? 네. 문제입니다. 1번 강경혜, 강경혜. 2번 강경화, 3번 강연화. 아, 1번 강경혜, 강경혜, 2번 강경화, 3번 강연화. 네. 정답은 3, 2, 1, 땡!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아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텐데, 바로 강경화. 와, 노해철님께서 이 강경화하고 정확하게 엄청 빠르게 네 정확하게 네,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해철님도 저희한테 꼭 전화하셔가지고 네 영화 예매권 받아가세요. 네, 구매를 받아가시고요. 네, 올해 초부터 사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강경화 장관이 뉴욕으로 가서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UN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미국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한반도 비핵 과 관련한 브리핑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무 장관이시잖아요. 네.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유럽 연합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 체계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라면서 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어딜까요? 자, 1번 비글, 2번 가글, 3번 구글. 1번 비글, 2번 가글, 3번 구글. 정답은 3, 2, 1, 땡!
네. 정답 바로 3번 구글이었습니다. 네, 어우, 아주 채팅창이 뜨거워요 지금. 지금 채팅창 굉장히 뜨거운데 저희가 거의 날로 드리는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베런 리님께서 네. 제 거엔 제가 제일 먼저인데 시간차가 있나 보네요. 이게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중인데 네. 스트리밍 중에 좀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그렇죠. 가장 빨리 정답을 비디오 판독을 해서 네. 그럼요. 저희가 가장 빨리 정답을 네. 맞춰주신 분께 공정하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주세요. 맞아요. 네. 자, 이번 문제 그럼 정답 누가 맞추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네.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네. 먼저 맞춰주신 분은 아, 이 와중에 피벳킴님께서 네. 구걸? 네, 구글 아니, 아니고 구걸 아니죠. 아닙니다. 네, 구걸 아닙니다. 대런리님께서 3번으로 네, 대런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잘 맞추셨고요. 자, 이 구글이 바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네. 43억 4천만 유로 이게 한화로 하면요 무려 5조 7천여 네. 원인데요. 이만큼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유럽연합이 사실 네. 구글이 이제 자사 시장 지배력을 넓혀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맞아요. 이런 거를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구글 측이 EU 측에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백킴님께서 비디오 판독 가즈아 네. 하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VOD 올라갈 때 여러분의 채팅도 함께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그때 가서 또 비디오 판독 잘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깁니다. 잘 네. 들어주세요. 네. 유럽 의회에서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 규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칠 권리에서 이름이 바뀐 삭제 요청 권리도 이 규정에 속하는 네.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 규정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 어렵죠. 어려운데요? 자, 네. 보기를 들으시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네. 1번 GDP, 2번 GDPR, 3번 GDNTAP. 아, 네. 1번 GDP, 2번 네. GDPR, 3번 GDNTAP. GDNTAP. 예. 네, 정답은 3, 2, 1, 땡! 네, 정답은 바로 네, GDPR, 네. 2번 GDPR이었습니다. 와, 대런리님께서 이 GDPR이라고 가장 먼저 또 맞춰주셨으면 굉장히 지금 선두를 네. 달리고 계세요. 그리고 피베키님께서 GD는 복무 중이라고 네.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네. 굉장히 길었어요. 어려우실 텐데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사실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돌고 있어서 곤란해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맞아요. 이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요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삭제 요청 권리 이런 권리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네. 뭐 이런 추세에 따라서 또 GDPR도 강화가 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네. 첫 국가공인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개인정보 소중하니까요. 개인정보 네.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지금 네. 현재 20분 우리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또 치열하게 마지막 문제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3회차로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깊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규칙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는 가장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었죠. 맞아요. 자, 이번 문제도 조금 들어주세요. 헷갈리는데요. 자, 잘 들어주세요. 1번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이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1번 가격참, 2번 참 가격, 3번 참 소비. 1번 가격 참, 2번 참 가격, 3번 참 소비. 정답은, 네, 정답은 3, 2, 1, 땡! 네. 일단 피베킴님 빠르게 지르셨네요. 네. 1번이 답인 듯. 그런데 정답은 뭐죠? 정답은 바로 2번 참가격입니다. 네, 정답자 네. 가장 빨리 눌러주신 네. 김현진님께서 2번으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진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네. 2번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3번이라고 다시 외쳐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이번을 가장, 이번을 가장 먼저 외치셨기 때문에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네. 된 소식인지 네. 알려주세요. 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운데 절반이 네. 한 달 새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참 가공식품 좋아하는데요. 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특히 된장이나 어묵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말씀드렸던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접속을 해보시면 품목별로 어떤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접속해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길거리에서 만만하게 1,000원에 네. 사먹던 어묵을 이제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먹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찔러보기 반칙 아닌가요? 네. 일단 가장 이건, 먼저 네. 맞춰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게 어쩔 수 없이 규칙대로 네. 그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승환님 대박,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승환님도 대박 함께.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저희 8문제를 쉴 틈 없이 정말 달려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치열하게 정답 맞춰주시는 모습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이번에 오늘 맞춰주신 분들도 저희가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드리죠. 저희 이 영상, 지금 라이브 영상이 저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네. 그 채널에 올라가셔서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놓을 거죠. 그렇죠. 전화번호 네. 제가 한번 댓글로 지금 남겨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바로 댓글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지니님도 지금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 전화번호 02-398-3891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류나, 주연 네. 류나 혹은 서영 류나가 여러분 정답자분들께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마다 돌아오니까요. 그때마다 꼭 기다리셨다가 영화 상품권 많이 타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현님께서요. 연합뉴스 TV 가려고 공부 중인데 꼭 가서 후배로 뵙고 싶네요. 라고 얼른 오세요. 네. 저희 건물에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네. 오가면서 또 그쵸, 마주치고 저희 커피 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3회차까지 또 여기 와서 저희 만나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로 방송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항상 계속 꾸준히 찾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뉴스) 떠먹여주는 누나들 류나.